지난 3월 경기도는 포럼을 열고 생성형 인공지능 도정 활용 방안을 고심했는데요. 이후 예술부터 안전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이 도정에 조금씩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I 화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작품 만들기에 열중하는 발달장애인들, 경기도 인공지능 창작단입니다. 인공지능 전문 강사의 도움으로 발달장애인들이 AI 화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밑그림을 그려내고 다음엔 인공지능 아티스트가 발달장애인 학생과 소통하며 작품을 재창작합니다. 첫 작품 활동에 함께한 김동현 지사는 장애인들에게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도에서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다 모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또 AI, 또 우리 예술작품 이 세 개 함께 모인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경기도가 또 저와 함께 여러분들 열심히 성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루 약 500여 건이 넘는 돌발 정보를 처리하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처리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는 때엔 신속한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에 생각해낸 것이 챗GPT의 활용. 각 기관에서 넘어온 정보를 챗GPT로 분석하고 사고 상황과 우회로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겁니다. 교통사고를 선별할 때 챗GPT API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연계된 돌발 정보를 네이버, 카카오 등 여러 매체에 자동으로 제공하여 이처럼 경기도는 예술부터 안전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정에 조금씩 녹여내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선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의 교통사고 신속 대응을 포함 총 3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습니다. 김동현 지사는 작은 것부터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서 좋은 내용들 우선 작은 것부터 도정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면 리스크인데 좀 최소화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는 경기GPT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정에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 나가는 중입니다. 경기GTV 이슬비입니다.